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페이퍼 커팅 그림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으로 앙투앙 기요페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책을, 페이퍼 커팅 그림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 세 개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깊은, 그리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숲 속에 눈이 내린 그런 풍경을 굉장히 잘 표현한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밤중에 눈이 내려서 숲을 하얗게 눈이 뒤덮습니다. 그때 그 먹을거리가 없는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먹이를 구하려고 하늘을 나는 그 장면에서 이 그림책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의 매서운 눈에 그 어떤 먹이가 포착이 되었는지, 독수리가 날기 시작하면 그 숲속에 있는 또 동물들은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두 눈을 빛내면서 주위를 탐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발자국이 남기는 어떤 소리라든지 바람소리라든지,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런 소리까지도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럼 그림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요, 서서히 밤이 오는구나, 엄마가 말합니다.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보이실 거예요. 독수리가 밤이 오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새끼 독수리들을 위해서 먹이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독수리 한 마리가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찾아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그게 그 모습이 페이퍼 커팅으로 되어 있거든요. 숲 안에서 하늘을 쳐다본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눈의 어떤 그 결정체의 모습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의 모습, 아니면 그 숲 안에서 하늘을 쳐다본 그 모습으로 페이퍼 커팅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시면 그 앙투앙 기오페의 그림책은 약간 3차원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페이지의 앞쪽하고 또 뒤쪽하고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을 펼치면 그 토끼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빛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림책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살아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스라소니입니다. 스라소니도 마찬가지로 배가 고파서 밖에 먹을 거리를 찾으러 왔겠죠. 그래서 스라소니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눈 내리는 숲속의 동물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 페이퍼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라소니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게 페이퍼 커팅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엉이가 날아오르고, 그 다음에 부엉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 동물의 모습이 보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 이 부엉이 또한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퍼 커팅 그림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화면에서 보여도 담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을 보여드리면은요,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림에서 그 숲 안에서 숲 밖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평면으로 보셨는데, 이렇게 그 숲속의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스라소니의 모습이 이렇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세 개는 진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숲속에 눈이 내린 그 눈 세 개의 모습을 잘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 세 개였습니다. 그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그 리틀맨이라고 하는 그 페이퍼 커팅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어요. 그책 또한 이 지금 눈세계를 지금 그리신 그 앙뚜안 기요페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커팅 방식은 아니지만 앙뚜안 기요페의 그림책이 또 있어요. 너무 유명한 누가 따라오는 걸까라고 하는 누가 따라올까라고 하는 그림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눈 내리는 밤 어두운 숲속의 그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숲속에 한 소년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흰 눈과 검은색으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눈 오는 날 혼자 이 숲속을 걸어가는 소년 정말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따라올 것 같은 그런 무서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걸음이 빨리빨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겁이 질린 소년이 이 아주 어두운 숲속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더 공포감이 밀려오겠죠. 그래서 그쪽을 보니까 나무가 쓰러지기 시작하네요. 결국 그 소년은 나무를 피해서 다시 또 자기 목적지로 달려가는데 순간순간 소년이 그 숲속을 지나가면서 겪는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이 표현이 돼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하얀 늑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데 그 늑대를 피해서 이 소년은 막 달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책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소년이 그 숲속을 가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셔도 약간 이걸 만약에 페이퍼 커팅 한다 그러면 충분히 페이퍼 커팅 할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검은 그 동물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때는 아이가 그 누가 쫓아오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황급하게 그 숲을 지나가려고 걸음을 빨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쫓아오던 동물이 이 아이를 덮치네요. 예, 이 아이를 덮치는데 어떻게 뒤에 쫓아온 그 동물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진짜 순한 그런 하얀 늑대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꼈던 것도 실체를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아까 그 눈세계에서 봤던 것처럼 숲 안에서 그다음 하늘을 보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책에서도 표현을 했거든요. 이것이 눈세계에서는 이렇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앙뚜안 기오페의 그림책은 이렇게 흙 백을 가지고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한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흑백이기 때문에 더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고 긴장감을 더 주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그림책을 보시면 약간 움직이는 영상을 보는 흑백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눈세계에서도 그렇고 여기 누가 나를 따라오는 걸까라고 하는 그림책에서도 마찬가지로 눈밭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각사각사각하는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앙뚜안 기오페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앙뚜안 기오페의 그림책 누가 따라오는 걸까였습니다. 세 번째 그림책은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는 앙뚜안 기오페의 그림책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황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죠. 그래서 이 태양이 떠오르는 아까는 눈이 내리는 그런 세계인데 여기는 지금 아프리카 진짜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쬐는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즈음에 사바나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책에 옮겨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앙뚜안 기오페가 흑색과 그다음 백색 두 가지 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의 한 그림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 흑색과 검정색과 하얀색 외에 황금빛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황금빛과 그다음에 동물의 실루엣 들을 이렇게 잘 어울려서 만든 그림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흑과 백이 대비되어 있고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지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황금색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 나와요. 그래서 더 그림책이 더 멋지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정교하게 페이퍼 커팅 되어 있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태양이 떠오를 무렵에 사바나, 그 아프리카의 밀림인 사바나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모습이 한장한장 펼쳐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책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은요, 맹수가 보여요. 예. 이 맹수들이 사냥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 사바나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맹수들이 사냥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바나는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아이가 있어요. 이사라고 하는 주인공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아침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또 같이 대비되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페이지 페이지 이 주인공인 이사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기린도 보이고 또 영양도 보입니다. 기린과 영양은 사냥꾼 그림자만 봐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까 맹수들이 깨어났죠? 그 맹수들의 그림자만 봐도 정말 놀랄 정도로 이렇게 도망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끼리의 모습도 이렇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기린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그 사바나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잘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사라고 하는 아이가 계속 등장. 그림책 안에 그 페이퍼 커팅 되어 있는 그 사진을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그 동물의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사의 모습을 이렇게 표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사바나에 태양이 뜨고 그 다음에 사바나가 깨어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맹수들의 모습을 여기에는 지금 검정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넘겨보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검정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긴 또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다 똑같은 그림인데도 다르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그 사바나에선 동물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 이사라고 하는 아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어의 모습도 이렇게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금색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이 악어 입 안으로 그 이사의 모습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사의 모습만 이렇게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소년이 아니라 이렇게 연인을 만나러 가는 아주 믿음직한 남자였었네요. 그래서 그의 아리따운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거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렬한 금색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체이었어요. 그래서 앙뚜안 기오페 그림책, 페이퍼 커팅 방식의 그림책, 태양은 가득히라고 하는 그림책하고요.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림책은 눈 세 개라고 하는 그림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요 리틀맨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은 책사랑이라고 검색하셔서 한번 페이퍼 커팅 그림책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모두 그 앙뚜안 기오페의 페이퍼 커팅 방식의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오는 걸까라고 하는 그림책은 페이퍼 커팅 방식의 그림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그림책이고 아이들이 뭔가 공포나 무서움 이런 것들을 떨쳐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